자, 세연님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인트. 스는 10 이렇게 됐죠? 네. 인트 arr 사이즈 s. 자, 대전제부터 알아야 돼. 대전제. 대전제. 함수는 실행이 돼야 된다. 함수는 실행이 되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메모리가 필요하다. 자, 세현님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함수가 실행이 되려면 메모리가 필요하다. 좋아요. 자,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한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자,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면 누구에게 메모리 구걸을 해야 돼요? OS에게. 그러면은 OS를 찾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뭘 떨어졌죠? 이 메인 함수가 OS를 찾아가요. 그러면 자, OS는 메인 함수에게 얼마의 바이트를 할당해 줘야 할까요? 자, 세영님 맞춰보세요. 견적이 나오나요? 견적이? 일단은 잘 보세요. 12바이트요? 자, 이거 지금 제가 REPL 기준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몇 바이트죠? 4바이트. ARR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 물론 이건 8바이트가 아니지만 우리의 개념 모델 상에서는 그냥 8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인트 몇 개? 인트가 10개니까 뭐예요? 4 곱하기 10이니까 뭐예요? 40바이트. 총 뭐예요? 48바이트. 그러면은 최종은 뭐예요? 최종마다 52바이트.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면 견적이 가능하죠. 이견의 여지가 없죠. 얘는 100번 실행하던 1000번 실행하던 뭐예요? 52바이트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S가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실행을 해보면 S가 10인 건 알지만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 과정에서 이게 계산이 될까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그 컴파일러는 이게 S가 인트 변수라는 것만 알지 요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S가 10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눈으로 봐도 알거 아니야. 근데 아시겠죠? 컴파일을 해야 실행을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컴파일 전 단계죠. 컴파일 타임에서는 그쵸? 근데 컴파일러가 일단 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컴파일러도 C 언어를 이해하는 C 언어 컴파일러도 얘가 몇 바이트인지 모르는데 운영체제가 이거 보고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죠. 그래서 보통은 컴파일 타임에 여기에 그 우리 돼지고기 그 소고기에 8 1등급, 2등급, 3등급 막 이렇게 붙이듯이 여기다가 꽝 찍어요, 도장을. 넌 52바이트야. 근데 얘는 뭐라고 찍혀요? 찍힐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는 함수로서 실격이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C언어의 어떤 규칙이냐면 여기다 변수 쓰지 말아라. 여기다가 뭘 써라? 상수를 써라. 라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REPL에서 이게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REPL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int arr malloc size of int 곱하기 s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여기 free arr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REPL에서 그냥 이게 되거든요.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꼼수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얘를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해결해요. 말록으로 바꿔줘요 이걸. 그 다음에 우리가 풀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풀이가 걸려요. 이런 꼼수를 썼기 때문에 이런게 되는거지 원래는 안되는게 맞아요. 근데 시어너에서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걸 그냥 이 문법을, 이 꼼수를 허용을 안합니다. 근데 REPL은 표준 C라서 이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